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은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경남에서는 수험생 3만 7천여 명이 시험을 치르는데요. 수험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준환 기자, 입실 마감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질 창원 경일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30분 뒤면 입실을 마쳐야 하는데요. 수험생들이 하나둘씩 시험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 3도 정도 높은 11도로 다행히 수능 한파가 없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에 잔뜩 움츠린 수험생들은 부모님의 격려 속에 조용히 교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103개 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900여 명 줄어든 3만 7천여 명입니다.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 고사장에 입실해야 하고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이 시작된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혹시 시험장을 못 찾거나 지각이 예상되는 수험생은 지금 당장 112로 경찰에 신고하면 순찰차로 시험장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가져갈 수 없고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합니다. 또 수험표가 없을 때는 응시원서 사진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험은 5교시가 끝나는 오후 5시에 마무리되며 성적표는 다음 달 2일 통지됩니다. 지금까지 창원 경일고등학교에서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가 최근 6년 동안 800여 건에 이릅니다. 곳곳에서 보조금이 새고 있지만 감독은 허술하고 주인 없는 돈이라는 인식은 여전합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보조금으로 6억 원을 받아 지어진 막걸리 제조 공장입니다. 하지만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자기 부담금 2억 원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업체는 5억 원을 받아 농산물 선별기를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외국에서 기계를 수입했고 또 다른 업체는 인명구조용 무인 로봇 개발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4억여 원을 받았지만 미국 제품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었습니다. 소형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수행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저희가 계속 붙어있으면서 이걸 그 사람들이 계속 만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 수령된 보조금은 신고된 것만 지난 2008년부터 800여 건, 적발 금액은 590억 원에 달합니다. 보조금 지급 기관이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서류로만 확인하는 데다 수사권이 없다 보니 비용 부풀리기와 되돌려받기 등은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같은 내용을 이름만 조금 바꿔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기도 합니다. 현장 실사나 증빙자료 진위 여부 파악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행 개별법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 부정 수령액 환수를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인근의 산업단지를 추진하려다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난이 일자 결국 중단했습니다. 창원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정우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두루미의 서식지가 위협받는다고 논란을 빚은 창원 웰컴 일반산업단지. 창원시는 경상남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까지 진행하다 돌연 사업을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낙동유역청에서 초안이 반려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저희도 반려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창원시 행정은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민간사업 시행자의 산단조성 투자의향서 검토 요청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철새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창원시는 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애당초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곳이었지만 창원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지난 7월에도 주남저수지 옆 산남저수지 공론화 과정 없이 낚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가 백지화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절대적으로 보존하고 어느 지역은 어떠한 형태로 이용하고 이러한 정확한 선들이 그어져야 되는데 현재 창원시에서 이러한 계획이 없고 창원시의 일관성 없는 환경정책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사회적 갈등만 불렀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오늘은 2016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일이죠. 입시 한판은 없지만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현재 엷은 안개가 끼면서 시정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 있고요. 빗방울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량은 늘어나겠고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 11도, 김해 15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엔 밀양과 함안이 19도, 창원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18도 안팎으로 조금은 서늘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온도 조금 내려가겠고 예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 활용지원센터는 오늘 경남 지역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15 창원 국제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전이 올해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경남농협이 도시민들 대상으로 철도를 이용한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 농촌으로 떠나는 행복열차를 운영합니다. 현대위아가 협력사들과 상생 아이디어 품평회를 개최해 절감된 원가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6,860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연기 경남도의원은 올해 합천군에만 빈집이 1,220여 채가 있고 남해군에 720여 채, 거창군에 710여 채 빈집이 있는 등 경남의 빈집이 지난해 5,600여 채에서 올해 6,860채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빈집들은 주로 농촌 지역에 있어 귀농 귀촌인들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저소득 계층에게 반값으로 임대하는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지역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경남의 소방공무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지난 6월 기준으로 내근 근무자는 49시간, 외근 근무자는 58시간으로 조사돼 법정 근무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초과 근무로 지난해에는 초과 근무 수당 202억여 원이, 올 상반기까지는 103억여 원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사천시가 블랙이글 고개비행팀이 소속된 공군 제53 특수비행전대와 항공우주엑스포 발전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천시는 해마다 사천 항공우주엑스포에 참여해 고개비행을 보여주고 있는 블랙이글 고개비행팀을 격려하고 항공우주엑스포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계약학과인 테크노경영학과를 운영합니다. 석사 학위 과정인 테크노경영학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에게 맞춤형 경영교육을 제공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학기부터 15명 이내 신입생을 선발해 운영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영과 거제 지역 대형 조선소의 사내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105개 사업장 근로자 219명을 적발했습니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근로자와 법인 관계자 등 193명을 형사 고발하고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9억 원을 반환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아 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롯데쇼핑이 약속을 어기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해 경상남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조선재 경남도의원은 지난 10일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롯데가 전혀 믿음을 주지 못한 만큼 계획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욱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공문을 통한 독촉과 법률 검토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는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